제 밥을 해드려야 되나? 밥 할까요? 저는 좋은데. 밥 뭐 하지? 국 간단한 거. 뭐 계란국이나 북엇국 뭐 이런 거. 북엇국일 줄 알아? 그것도 뭐 인터넷에서 다 찾아보면. 아, 그래 북어는 있는데. 진아, 네. 너는 지금 가서 한 시간 낮잠 자. 네, 알겠습니다. 저게 뭐가 재밌을까? 목을 목덜미를 그냥. 저게 뭐가 재밌을까라고 하지만 보고 있으면 재밌다. 하염없이 보게 돼. 저를 나 쳐다보고 있었어. 석삼아, 석삼이. 집에 왔어. 아니, 가서 놀아. 가. 가라부터 가. 다시 오라 그래 봐. 학삼아. 이라. 학삼이라. 아, 이제 의심해. 놀리지 말래. 그거지. 진아 노래 만들었어. 어? 언제요? 이자 가사는 너가 쓰면 돼. 하늘 하늘 우쩡 우쩡 걸어가네. 기사비. 너무 좋아요. 타이틀 아는데요. 어때 너? 처음부터? 따다다 따다따다 따다따다 그거야? 응. 거의 좋은데? 조금 높이가 나을 수 있어. 어, 더 높여야 돼. 이거 너무 낮아. 그녀는 하얀 얼굴에 가시러운 단발머리. 그녀는 너와 같아. 아니 달라. 아니 난 잘 모르겠어. 중간에 2절이 지은이께가 들어가야 돼. 그렇게 하면 되겠다. 녹음해놨지? 어, 녹음해놨어. 그녀는 아, 이거 왜 하는 거야? 꼭 하더라. 숨을 그녀는 아, 나와 달라. 너는 그러더라. 그게 내 필이거든. 휠. 오빠가 내 휠을 알아? 네 휠 내가 잘 알지. 오빠 지금 빛 좋은데? 어, 그거야. 하늘 한번. 나는 네, 어디 가세요? 나는 저녁 내일 창거리 사와야지. 아. 북엇국 재료하고 볶음 하면 되죠? 네. 갔다 와. 다녀오겠습니다. 고나타. 잘 잤어? 완전 잘 잤어요. 낮잠 못 잔다고 했던 거. 지은이 낮잠 못 잔다고 했던 거 같은데. 잠도 잘 못 들고. 이제 와. 갔다 올게. 고맙습니다. 지금 가는 오름이 그 나사월이라고 성공개곡 뮤직비디오 찍은 데거든. 아~ 거기야. 아~ 제주도에서 머리랑 얼굴 화장 내가 하고 내 옷 입고 그냥 스텝 아무도 없이 찍은. 어, 비디오 너무 좋은데요? 그치? 응. 이제 돈 많이 쓰고 이런 거 막
막 세트 막 화려하고 이런 거는 사실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난 옛날에 뮤직비디오 찍으면 막 진짜 옷 막 한 20벌 갈아입고 막 20벌을 갈아입기 위해서 한 100벌 준비하지 메이크업 막 계속 바꾸고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힘들게 찍었거든? 근데 이 뮤직비디오는 진짜 재밌게 찍었어 저거 찍을 때는 사장님도 같이 가서 오빠도 옆에서 구경하고 아 너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진짜 안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안 힘들어 이렇게 놀면서 그냥 한 번 더 갈까? 뭐 이러면서 그냥 가고 전 뮤비 찍는 거 진짜 힘들어 하거든요 나도 힘들었어 진짜 그렇게 찍을 때는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 너도 뭐 그렇게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싶어 하는 거지 그 화려한 세트를 보고 싶어 하지 않거든 맞아.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막상 찍을 때 되면은 불안하니까 불안하지 네, 또 막 뭐 추가하고 불안해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사실 댄서들도 불안하니까 더 세우고 싶잖아 한 그쵸. 명이라도 더 화면 빌까 봐 근데 이제 안 그러세요 좀 비면 어때? 자신감. 노루다. 노루? 노루 보여 저기. 저기 석상에. 아 멋있다 있다. 도망간다. 죽이지? 오. 이런 풍경은 또 처음인데요, 여기 와서. 그렇지. 와. 와. 언니, 너의 이름은 뭐였어요? 애니메이션? 네. 거기에 나왔던 그런 풍경 같은. 아, 그래? 네. 매일매일 이런 풍경이면 진짜 이상하지?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그치? 세트장 같은 거. 나도 살면서 놀라, 깜짝깜짝. 가끔 이럴 때 오면. 집에서 불과 2, 30분 거리인데. 저기 바다 보이는 것 봐. 즐긴다. 아, 저기. 너무 멋있다. 나는 바람을 맞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무대에서도 항상 바람을 쓰거든? 알지? 그 바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이 표정이나 이 에너지가 확 달라져 자신감이 달라지는 그 에너지가 탁 체인지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갖고 우리 매니저들이 광풍기를 맨날 갖고 다녔는데 아 그거 매니저분들이 하세요? 왜냐면 방송국에서 해주면 잘 못 맞춰 그래서 우리 매니저들은 전문가거든 내가 어디로 움직일 줄 알잖아. 그럼 내가 막 이러면서. 저는 그거 있으면 무대 잘 못하거든요. 아, 그 앞머리 막 까지니까. 네, 뭔가 바람이 있으면 이렇게 막. 난 바람이 있으면 진짜 뭔가 더 자유로운 느낌이 막 들어. 그래서 제주도로 이사 왔나? 바람이 찾아서. 좋아서. 아이, 좋아라. 춤 춰봐 준아 아직 춤추시는 거예요? 춤 별거니? 그렇게 움직이면 되지 그때 서울 뮤직비디오 찍을 때도 그냥 이렇게 췄어 아 그 음악에다가 춤 진짜로 그런 식으로 춤 추시는 거예요? 별거 없지? 언니가 서울 춤춰볼게 네 그 누구의 마지막 인사일까
기억이 안 난다. 그냥 막 치지 뭐. 나 마음대로 치고 있어. 어, 뮤직비디오랑 좀 다른데, 언니. 그치? 그때는 기억이 났었는데. 약간 기체조로. 갑자기. 에크. 아, 기분 제일 좋아 보여. 훔쳐봐주면 너도. 이상하지 언니? 이상해 아니요? 보이지? 그 카메라 놓고 안무 다 찍은 다음에 음악 틀어놓고 예쁜 표정 계속. 네, 그런 3분 동안. 너 잘해? 그거요? 이제 뭐. 나 그거 되게 잘하는데. 재밌어 그런 거. 딱 정해진 것보다 대부분 막 이렇게 했다가. 아, 맞아. 막 이런 거 가고. 이런 거 가고. 아, 힘들다. 아, 너무 무리했나 봐. 어, 너 지금 너무 예쁘다. 사진 찍어줄게. 와, 여기가 진짜 예쁘게 나온다. 하나? 그 하나. 하나. 저거 봐, 그거는 저거 뭐야? 어? 그거 뭐야? 엄마, 엄마? 뭐하나? 조하나, 그 하나 저거 뭐야? 절대 안 보여.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볼까? 응. 이쪽으로 가요?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별로 갈 수 있거든? 이렇게요? 응. 이렇게 차 있는 데까지. 되게 빡세네. 하늘 진짜 파랗다. 응? 하늘이 진짜 파래요. 그렇지. 여기 와서 점심 도시락 싸갖고 와서 먹으면 진짜 좋겠지. 도시락 얘기가 나오자마자 배가 고파서 이상했어. 오빠랑 제주도 처음 이사 왔을 때 여기 도시락 싸갖고 많이 왔었는데. 내려가는 느낌 쓰 가자, 부하나 이리 와. 지은아, 너 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아. 난 약간 김혜자 선배님 느낌 갈 것 같은데. 김혜자 선생님. 비를 이어서. 언니도 도시락 그런 요리 도시락. 아, 약간 여기서 춤추신 거 그 마더의 한 장면 그. 야, 무서웠어 그렇게? 아니, 무섭지 않은데. 사장님, 오징어 세 개만 손질해 주실래요? 그만 갔다 올게요. 이게 한 팩이요. 예. 볶아 먹을 거예요. 얼굴 긁어주는 걸 진짜 좋아하나 봐요. 아, 좋아해. 긁어주는 거. 얼굴을 계속 이렇게. 잠시만 앉아.
언니는 그런 뭔가 제일 자신 있는 게 뭐예요? 자신 있는 거? 다 통틀어서 이거는 이거는 정말 쉽지 이런 거. 쉬운 건 없었던 것 같은데. 하나 더요? 자신 있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네. 그냥 재밌다고 생각한 적은. 재밌는 거는 예능도 재밌고. 네. 화보 찍는 것도 재밌고. 근데 두려우면 재미를 못 느끼잖아. 그쵸. 그게 자신이 있어서 재밌었던 건가? 저는 그런 게 너무 안 생기는 거예요. 아 진짜? 노래하는 것도? 네. 어떤 한 곡도. 이 곡은 누워서 떡 먹기지 이런 곡이 안 생기고 그게 진짜 난이도랑은 상관없이 노래도 그렇고 그랬어? 네, 방송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 언니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언니 진짜 예능을 너무 잘하시니까 근데 진짜로 나는 예능과 실생활이 진짜 비슷하거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래서 굳이 그걸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사람 만나는 거랑 사람들의 얘기하고 웃기고 웃겨주고 나도 웃고 이걸 좀 좋아하면 네. 그냥 예능은 그냥 기본으로 쉬운 것 같고 너는 그게 좀 불편하고 그런 면이 있는 거잖아. 네, 네. 그러니까 예능이 아마 너한테 힘들 거야. 오빠가 보내가 쟤는 아니겠지? 삽살갠데. 저거 봐 미친 듯이 따라가잖아. 아까 한창 나왔는데 어떤 쟤가 차 하나를 미친 듯이 쫓아왔대요. 정말 걔가 미친 듯이 쫓아왔대요. 이건 버린 거다. 미친 듯이 나 쫓아왔어, 차를. 걔는 내가 지나치고 차를 계속 따라가면서 이걸 사진을 찍어놔야겠다. 그 사진을 이렇게 찍어놨어. 차를 이제 놓쳤지, 전 가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걔를 봐야겠다. 저 걔한테 가봐야겠다. 돌아가는 걔가 없어진 거야. 오빠가 보내가 쟤는 아니겠지? 안녕. 어디 가? 왜 찾으러 있지? 넌 누구니? 차를 쫓아가려는 건가? 이름표 없나? 이 동네 사는 애인가? 진짜 귀엽다. 어머나. 순심아. 이름표 있어요? 없어. 이 동네 집 있냐? 애들 못 내리기 좀 해줘요. 네. 이 동네 집이 없는데? 얘 근데... 꼬리를 계속 흔들어. 오빠! 어제 걔 얘 아니야? 어디야? 여기 금화고름 근처인데? 아, 걔 아니야. 아, 얘 아니야? 걔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좋았나 보네? 엄청 좋아해. 아이고. 순놈인가? 볼까? 봐봐. 너 어떻게 봐봐. 잠깐 끊어봐. 볼게. 순놈인가? 동물병원 같은데 들어가야 되나? 저기 제주 동물 유기동물 보호구 카페에서 좀 주인을 찾아볼까? 데려와. 끊어봐. 애들하고는 괜찮아? 차 온다. 끊어봐. 근처에 집이 있나 좀 보자. 네. 네 자리 안고 타봐. 네. 나랑 같이 가자. 근처에 집이 있나 좀 볼게. 잠깐만 잡고 있어, 제나. 근처에 집이 없어 보이는데. 어디서 나온 거지? 우리는 이런 일이 되게 많았어, 제주도에서. 도로에서. 저기 개가 한 마리 더 있는데? 여기 사는 애인가? 얘는 뭐지? 여기 집이 있다. 있는데? 여기 사는 애인가 보다.
내려서 물어볼래 지은아? 네네네. 걔를 안고? 네네. 아저씨! 이 강아지 아저씨네 강아지예요? 이 개? 아니에요? 아! 아! 저는 유기견인 줄 알고! 큰일 날 뻔했네. 괜히 주인 있는 게 훔쳐갈 뻔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니, 제가 원래 이렇게 풀어서 키우세요? 아, 차도에 있어가지고 전 누가 버리고 간 줄 알고. 아이가 엄마 따라서 내려갔다가 길까지 내려갔다가 가는 거를 차를 따라갔구나. 주인 찾았어. 어떻게 그렇게 바로 또. 아이고 다행이다. 잘 갈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진짜. 답답했네. 언니 표정이 흑기운이 잠깐. 왔었어. 진짜 왔었어. 아유, 쟤 되게 귀엽다. 네, 너무 밝아요. 어떤 영화에 나올 것 사랑받고 자란 걔 같은데. 네. 엄마 어디 간다고 쫓아간 거구나. 우리 애들도. 지금 둘이 지금. 아, 안녕하세요. 어머나, 울지 마, 울지 마, 왜 울어. 언니, 울어, 어떡해. 울어, 왜 울어. 오, 괜찮아, 괜찮아. 어떻게 한다. 나 여기 사인 종이, 펜이랑 종이. 아이고, 너무 귀엽다. 고마워요. 사진 안 찍을 거야? 웃으면서. 울지 마, 울지 마. 이름이 뭐야, 이름. 가. 우리 가라고. 우리 가. 너만 나를 반겨주는구나. 나도 한때는 저랬었는데. 지금 관심 없어. 무관심. 저도 여기 있어요. 저도 여기 있다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야, 잘 있어. 인생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러니까. 그래서 재밌어. 언니 많이 소외받았다, 저기서. 저렇게 대성통곡하는 팬 처음 만나봤어. 저 정도로. 우는 기분은 뭘까? 그치? 너무 놀래. 놀라서? 응. 아니면? 예전에 초등학교 때 G.O.D 오빠들 너무 팬이어가지고 공방을 간 적 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G.O.D를 보고 울었던 적이 있어요. 울었어? 네. 너무 보고 싶은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감정이 탁. 네. 저 팬은 너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주에 살고 만나지 못하고 사실 속상한 거잖아, 사실은. 볼 수 없고 너무 멀다는 게. 네. 그런 쌓인 마음들이 탁 터져 나온 겁니다. 나는 그 진짜 어딜 가나 주인공이었었잖아. 네. 어딜 가나 주인공이고 어딜 가나 내 옆에 사람을 누가 더 좋아하는 적이 진짜 없었어. 네.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조금씩 그런 걸 느꼈거든 나는. 그러면서 와, 이제는 진짜 세대가 바뀌었구나라는 거를 몸소 실감을 하고 있고 하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너를 아끼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런 일을 다 겪으니까 네. 되게 자연스럽게 흐뭇하게 진짜로 마치 내가 엄마고 네가 딸인데 사람들이 너한테 막 몰려서 막 좋아할 때 되게 흐뭇해.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가 이제 내가 이런 위치구나. 이제는 후배들보다 한 발 뒤에 있을 수 있구나, 누군가에게는.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연습하게 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앨범 이제 또 내잖아. 그때 가면 또 그런 느낌이 들겠지? 그때 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그 너로 인해서. 우와. 진짜로 아까 딱 차에서 너를 보면서 막 우는 그 걔를 봤을 때 그 느낌이 들었어. 농담으로 뭐 저 여기 있어 이랬지만 네. 만약에 내가 진짜 기분이 안 좋았으면 그런 말도 못했을 거야. 와, 저는 근데 여기 와서 신이 너를 보내주셨나? 나한테 그거 연습하라고? 지은아 너한테 진짜 고맙다. 진짜요? 오기를 진짜 잘했네요. 맞아. 여러모로 어떤 인생으로서 인생에 있어서도. 잘 놀다 오셨어요? 네. 네. 옷 갈아입고 오세요. 식사. 네, 네. 식사는 하셨죠? 아니요, 식사 제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고기 구워서. 네, 고기 구워서 드시면 되겠네. 네. 금방 옷만 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하늘 봤다. 와, 색깔 진짜 예술이다. 어땠어 그 모름은? 너무 아름다웠어. 오빠가 함께 있지 않아서 너무 외로웠어. 아니 외롭진 않았어. 지은이가 있으니까 아쉬웠어. 오빠 뽀뽀해줘. 야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오빠 보고 싶었어. 저리 가라고. 혜리야 너 배가 너무 지은이도 배고프대. 저분들 밖에서 드시라고 그러고. 우리 밥 먹자. 우리는 직원 식사도 좀 해야지. 아이고. 다녀왔습니다. 좋았어? 네. 아니 가는 데마다 제일 좋은 데가 바뀌어요. 오늘 거기도 진짜 좋았어요. 진짜 좋죠. 저녁은 뭐 먹을 건데? 우리 저녁? 콩국이랑 된장찌개랑. 아 콩국 있지? 네. 이거 먹어봐. 밀키우 많다. 그래. 담백하지? 응. 장만 보고 집에 있었어? 장 보고 이제 빨래 걷고 빨래 널고 그리고 불 피우고. 여자친구들 연락 없어? 응 연락 없나? 그만 우리 오늘 바람이 엄청 좋은 거야? 그래. 그래서 내가 막 춤을 췄더니 지은이가 저언니 왜 저러지? 이런 표정을 짓더라고. 아, 그래? 근데 원래 그렇다고 얘기해줬어. 응, 원래 그래. 근데 지은이가 보고 있으니까 춤이 잘 안 되더라고. 몰입이. 뭐 춤만 추나 뭐? 딴 것도 많이 하는데. 조용히 언니, 설거지 제가 할게요. 나? 설거지 제가 할게. 아침이랑 점심 다 네가 했잖아. 제발 하게 해주세요. 너희 설거지 하지 마. 아 설거지 하는 게 제일 좋아. 잘 잤어? 그냥 누워있다가 뭔가 저런 꿈도 꾸고 진짜 좋은 꿈 꿨어요. 무슨 꿈? 근데 그게 순간 제가 어디 바닥을 봤는데 바닥이 정말 맑은 투명한 바다인 거예요. 그래서 막 넋을 놓고 보고 있었는데 아 근데 고래 같은 건 없나라고 생각을 한 순간 고래가 막 오는 거예요. 진짜? 물을 팍팍 튀기면서 근데 한 마리 더 나오면 좋겠는데 한 마리가 더 나오는 거예요. 진짜? 고래 두 마리가 물을 막 팍팍 튀기면서
손가락 난가? 어, 그럴 수도. 팍팍 튀기면서. 맑은 바다. 근데 그 꿈은 진짜 꾸고 나서 이거는 길몽이다라는. 신기하다. 네 꿈 때문에 잘 되겠는데? 그런 예지몽인가 그렇게? 긴장을 잠시 풀어보세요. 기다려야 소식이 내 나비에 좋은 외적 방어를 느껴보세요. 안타라반다 우르두바 다누라사나 체인지 백합하다 우르두바 다누라사나 나바사나이 80도 60도 그렇지 한 번 더 부드럽게 다이내믹하게 살랑라사라반다사나 위로 다리 끌어올리면서 이제 숨을 10시 반쯤 나간다고? 10시에 나간다고? 저도 9시 정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그러면 거기는 언제가? 동생 졸업식. 아, 미국이요? 26일에 가서 28일에 오는 걸 거예요. 바쁠 때 가겠구나. 뭐 줄 수도 있어? 응, 줄 수 있어.
유나 이거 가면서 먹어라. 아보카도 계란 케첩 샌드위치. 다녀오겠습니다. 가는 거야? 네. 야, 조심해서 다녀와. 네,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일요일날 너무 네. 늦으면 오지 말고. 네, 근데 안 늦게 올 것 같아요. 안 늦으면 뭐 편하면 쉬어. 어르라고. 큰일 났다, 너 가면. 올게요. 네? 너 가면 큰일 났다고.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 네. 구원아는 달 밑에 자리가 왜 이렇게 뜨거운지 모르겠대. 하체만 뜨겁대? 저기 분명히 그늘에 자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체가 뜨겁니? 여자는 하체가 따뜻해야 되는 거야, 구원아야. 지금 공항 도착했나? 배고프겠다. 어? 배고프겠다. 샌드위치 사줬잖아. 멀리 있는 창가에도